이런 게 바로 머신기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흥부자 휴입니다. 자,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한번 켜봤는데요. 머리가 어디 갔지?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오늘 연습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어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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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이번엔 무슨 곡을 연습하죠? 바로 에이티즈 분들의. 우와! 이게 바로 멋입니다. 멋인기라. 와, 이게 바로 멋인기라. 한번 해주실래요 두 분? 저기요. 네. 어두워요. 그러면 이제 밝음을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밝음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하는 곡이 뭐죠? 내가 누구게요. 그러면 멋있게 나왔던 이번에 하는 곡이 뭐죠?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한 번 더. 다 들었거든요. 한 번 더. 한 번 더. 이게 바로 멋있기다. 오늘 태연이 오빠가 어떻게 돼서 제가 브이로그를 잡게 되었는데요. 사실 오늘이 1차 연습입니다. 네, 갑시다. 춤 춰봐야죠. 그렇죠? 1차 연습 끝! 끝난 줄 알았지? 어? 아, 소름 돋아. 안녕하세요. 끝난 줄 알았지? 저는 원래 밝은 사람인데 잠깐 쉬고 있었어요. 지금 11시간 안 됐는데 쉬신다고요? 아, 나도 없는데. 저라도 있는 게 얼마나. 이렇게 가지 않고. 아직 가진 않아요. 너 쟤 간다. 아니요. 아, 이게 쓰레기 쓰레기. 아, 쓰레기? 네. 어? 우리가 쓰레기? 우리가 쓰레기? 우리가 쓰레기?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돼요? 지금 저희밖에 안 남아서 불을 다 끄고 가야 돼요. 야. 저희요, 반말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사실 동갑이 거의 처음이에요. 우리 말도 한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맞죠? 네. 봐, 지금도 봐. 존댓말인데. 네. 약간 본능적으로 존댓말이 튀어나와. 아, 그러니까. 저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아. 나 이거 말을 할 때 내가 약간 유치원생 된 것 같고 얘가 선생이 된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제 지하철 역에 다 왔고요. 헤어집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 1차 연습 때 봐요. 그래요. 어제 그렇게 들어와서 바로 기절해버렸어요. 사실 생얼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것도 찍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못생긴 거야, 생얼이. 준비하는 것도 찍지 못하고. 이럴까 하면 어제 태연이 오빠 줄걸, 그죠? 오늘 회색 바지를 입어서 회색 비니를 쓸 거예요. 머리가 짧으니까 할 수 있는 스타일이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비니랑 머리띠랑 좀 많이 샀어요. 그냥 이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실에서 봐요. 지금 연습실에 들어가는데요. 너무 추워요. 비니 안 썼으면 내 정수리가 얼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할까요? 안녕. 누르면 이제 시작이 된 거야. 눈이 잘 안 보니까 살짝 들어주고. 안 돼. 나 오늘 못생겼어. 아, 그래. 노잼 브이로그 먹기. 그러니까 더 그런 거 같잖아. 노잼 극복기. 한번 지켜봐 주세요. 아니, 이게 한번 이미지가 그렇게 잡히면 더 노잼 같다니까. 왜 이렇게 어색하냐? 이거 안 어색해지는 방법 좀. 그냥 해. 계속 말하면 된다. 와, 1차 연습. 그냥 해. 본인이 재밌다고 믿어. 아니, 재밌잖아, 김태환. 한병 먹고 시작해.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는 원곡이 아닌 킹덤의 샘플을 넣으려고 합니다. 인트로도 넣고 저희가 아주 기깔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중전 제스처를 따고 있거든요. 너무 멋있어. 1차 연습 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안 돼. 나도 배워야 돼서. 제가 이제 1차 연습이 끝났는데, 아, 원래는 형이 카메라 주인이죠. 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카메라를 못 가지게 돼서 시인이 오픈을 했는데 친텐션이었어요. 아, 진짜 비교되겠네 이거. 카메라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제가 가졌을까요? 센소 누나 왈 노잼 김태환의 이미지를 벗어보자 하고 이제 주셨는데. 아니, 사실 노잼 이미지를요, 여러분들. 제가 만든 거거든요. 내가 카메라 앞에서 내가 노잼이다 노잼이다 하니까 더 재미없어 보여, 사람이. 아, 이렇게 얘기하고도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 진짜 정신 나갈 것 같네. 브이로그 장인들이 많잖아요. 호준이라던가. 잘 찍더라고, 진짜. 이런 멤버들에서 브이로그가 재미가 없다?
그럼 진짜 진짜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찍고 있는 날짜로 12월 30일인데 가족들이랑 1월 1일을 보내려고 울산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눈을 봤는데요, 잠깐. 내가 옆에 있었어요. 아, 저도 첫눈이거든요. 아, 진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진주 대구 왔다 갔다 하는데, 대구 올 때면 진주에서 오고, 진주 가면 막 대구에서. 그래서, 와, 첫눈 누구랑 보겠구나. 뭔가 오늘 나한테도 첫눈이 오나? 했는데 이제 첫눈은 개뻘이지. 아, 차라리 혼자 볼 걸. 그러면 저희는 차를 타고 일산에, 오, 눈 온다. 아, 하지 마. 어, 눈이 오네? 아, 짜증나. 오, 뭐야. 많이 오네? 진짜 많이 온다. 그럼 저는 울산 가서 다시 켤게요. 빨리 안녕해줘, 아까처럼. 안녕! 안녕! 자, 저희가 울산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을 했는데요.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자버리고 다음날 오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어디냐면? 이제 저희가 1월 1일 맞아가지고 울산의 바다, 술도에 와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1월 1일부터 바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왜 저희는 같이 있죠? 자꾸 따라오게 갔다고 옆에서 고집을 부려가지고. 아, 그래요? 뭐 바다 같이 보러 올 사람도 없고. 아, 둘이 온 거야? 저희 가족 놀러 왔는데 얘가 따라왔어요. 제가 꼈습니다. 아, 제가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못 잘라서 머리가 엄청 길어요, 앞머리가. 그래서 못생겨서 계속 번거지 쓰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길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호준이한테 이상한 걸 배웠네.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분들이. 아, 이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쟤는 뭐지? 유튜브인가? 맨날 멤버들 있는 데서 찍었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 찍으니까 살짝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알아보면 어떡해? 네? 아, 그런 일이 없더라고, 근데 잘. 아니야, 저번에 근데 쟤랑 울산에서 영화 보러 한번 왔었는데 영화관 안에서 에이블 분 한 분이 알아보신 적이 있었어. 혹시나 보실 수도 있는 에이블 감사 인사. 아, 감사 인사. 아, 그때 그래서 그 하루가 통째로 행복했어. 이렇게 저한테 약간 나는 못 알아. 아. 어? 별로 안 차가워. 별로 안 차갑다고요? 빠질 것 같아. 여기 물 들어온다, 잉크 파도 치면. 뭐. 오. 자, 지금 저희가 주문한 완장이 왔거든요. 야. 언박싱. 아유, 엄청 못 뜯으시네요. 24대면서 형이 힘이 많이 빠져. 야. 내 거다. 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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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은. 이시은. 이시은이 맞아? 맞을게. 아. 안 어울려서. 착한 삼성. 어, 이거는 경주입니다. 선배 동생인데. 그니까. 내가 그 말 하려다 말았거든. 이게 찐이죠, 찐이죠. 이거는 바로 파스타 먹고 있는 김혜림. 우리 오프닝을 담당해줘. 원래 공주를 하고 싶어 했는데 오프닝부터 공주면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맞아요. 멋이 있어야 돼요, 멋이. 진교 회상 누구예요? 괜찮아요? 선생님 없을 때 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돼있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때 잘해요? 이렇게라도 정교 회장 해본 거죠. 정교 회장님. 뭐야, 이 찐따가. 이러고는 제가 알았는데 들고 안 해도. 그러면요? 말 안 하면 뭐 합니까? 바다 안 찍었어. 어, 찍었어? 바다 감상하세요 하면 찍었어? 찍었어? 네. 오. 내 생각 그거 한 분량 10초 들어갈걸? 아니, 술도가 왜 이런 거 설명하고. 저 조그만한 섬이 술도라고 한대요. 아시겠죠? 아빠도 밀려라. 이런 거 짜리겠죠? 여기 바다가 있어. 아, 아니에요. 그럼 여기 바다가 너무 예쁘죠? 어, 어, 완전 똑같아. 일단 뒤에서 와, 바다다. 이건 뻔한 브이로그 아니에요? 3일차 연습이고요. 네. 근데요? 저랑 못하신 것 같은데요? 야, 내가 네 무난 유잼이지. 난 노잼 소리 들어본 적 없다고. 검정색을 할까? 어, 너무 예쁜데? 서재민 안 그래도 검정색 옷밖에 없는데. 그니까. 오, 그런 멘트 좋아. 평가하지 마시라고요. 평가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별점 몇 점짜리였어요? 한 3점? 3.5점. 아, 3.5점이, 어. 3점 상인데? 후하시네. 제가 곧 댄스 선생님이 될 겁니다. 해보세요. 와, 시작. 선생님이 좋으니까 수험생도 이렇게 잘 따라오는 모습. 제가 잘하니까 잘 따라오네요. 네, 해봐봐, 해봐봐요. 아주 좋아요. 에이티즈 분들이 러스를 하실 때 무대마다 댄버를 추는 멤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박보석 교수와 본 영상과 연습 영상으로 다양한 버전의 멤버들 댄스 브레이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어, 나 카메라 감독님 할래. 혜마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무슨 촬영 날? 80s 뭐 촬영 날? 아 자꾸 웃지 마시라고요. 오늘 화장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머리도 제가 만졌거든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치명적이시네요. 이거 하나 내렸다. 고민했거든 이거 내릴까 말까. 그 무조건 내려야지. 안 그랬으면 주원이 왜 여기 있지? 올라갑시다 여러분. 새도 날라가. 새 처음 보세요? 아니 새로 날라가는데? 새로 날라가는 거 처음 보세요? 아니 그거 아닌데 신기하잖아요. 우와 굉장히 좋아. 새 날라가니까 느낌 있다. 새 처음 보세요? 아까 처음 보신 분. 마인드가 꼬여 있으세요. 허허 벌판이죠. 허허허 내가 했으면 진짜 개 가쁜 사람. 이게 진짜 사람 차이야. 아니야 나는 웃어줬을 거야. 별점 2점입니다 이랬을 거잖아요. 저희 노잼 탈출기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나요? 브이로그는 아직 익숙하지 않네. 브이로그는 아직 어색하답니다. 라이브는 최근에 극복했거든요. 카메라 보고 혼잣말 합니다. 카메라 보고 재밌어. 혼잣말 하는데 얘가 자꾸 엿듣고 평점을 매긴다. 지금 멘트를 점수로 매긴다. 햇빛이 굉장히 쨍쨍합니다 여러분들. 날씨는 근데 추워요. 또 많이 추워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굉장히 추워 보이시는데. 아 춥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누가 봐도 자는데요? 나오시면서 뜨시는 눈이 아 잠아. 야 학교장한테 대들지 말라고. 학교장이세요? 저쪽은 뭔데요? 어 없네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그거 구역 합의하기로 했잖아. 학교에선 세영이가 짱이래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이제 골목에서 골목에서는 호준이가 짱이래요. 제가 골목 대장입니다 여러분. 범화가 이런데 안 돼. 골목만. 골목에서 나가면 안 되겠다. 왜 골목 대장 하셨어요? 남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 원래 오락부장이었어요. 그게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오락부장은 너무 네가 생긴 게 오락처럼 약간 생긴 게 오락 생긴 예능처럼 예능이 너무 잘 어울려. 말을 잘하니까 또 전교 회장이 왔습니다 회장이 여러분들 왔어. 여러분들 전교 회장이 왔습니다. 이분은 또 전교 회장입니다. 수원이 원한 포업대 전교 회장이 잤어요. 근데 전교 회장이 저렇게 귀걸이 같은 거 해도 되는 건가요? 빨리 선도하세요. 지금입니다. 웃길 타이밍. 머리 딱 갖고 나쁜 거 아닙니까? 안에 시연이 나가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여러분? 오오오 야 보이는데? 야 보인다. 이렇게 하면 보여. 당신은 뭐예요? 오 멋이네요. 네 저는 멋이에요. 근데 너무 추워하네요. 멋있지 않아요. 본 영상 어떻게 나오겠어? 딱 이렇게 있다가 아 진짜 뭐란 거야? 자 여러분 소환 씨는 이렇게 신입생이래요. 신입생 이렇게 껄렁껄렁 아니 신입생 이렇게 껄렁끼고 되나? 어깨에 힘들어가 있어야지. 긴장해. 긴장을 놓치면 안 돼 신입생은. 그렇지 그렇지. 나쁜 거 아닙니까? 호주 씨 네? 저희가 ATG님들의 킹덤 의상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윙기님은 킹덤 영상에 안 계신데 어떻게. 그것도 제가 또 할 말이 있죠. 저희가 저희 8명이 상의하에 윙기님이었으면 어떻게 입었을까를 상상하며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 이거 만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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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윙기님이 이렇게 입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왜 자꾸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세요? 마킹하러 고고! 마킹하러 고고! 아니 부킹 빨리 오세요. 마킹합시다. 자 여러분 힘든 촬영이 끝났습니다. 오늘의 포토그래퍼 하세영. 지금 자기 파트 마음에 들게 나왔다고 똑같은 거 하고 있죠? 애들이 다 같이 사진 삼매경에 빠져 있어. 지은이 왜 아무도 사진 안 찍어줘? 뭐 꽂혔는데? 그냥 셀카. 아, 혼자 셀카 찍은 거에 꽂혔다고? 경주 사진 찍은 것도 또 안 담을 수가 없겠죠? 웃겨주세요. 웃겨달라고? 웃고 싶어? 그냥 웃어. 자, 표정을 잘해. 오오 좋아요 찍어줘. 인체 사진 찍은대요. 재밌었어요? 맞아 재밌었어요. 오늘 멋을 몇 번을 추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을 가서 한번 추고 연습 영상도 찍고 집에 가서 한번 더 춰야지. 집에 가서 더 춰. 드디어 오늘 일정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찍은 거 호준이가 자랑한대요. 스쿱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 찍었어요. 올릴 거예요. 지금 애들이 다 뻗어 있어서 저희끼리 인사를 올리도록 하죠. 안녕. 저희는 이제 촬영을 끝내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저희 태연이 형의 브이로그는 재밌게 봐주셨다면 물론 재미없었겠지만 자, 이렇게 봐주셨다면 말을 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가볼게요. 영상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안녕. 안녕.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있죠?